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저희 또 잠시 뒤에 이슈에 대한 이야기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하락 영향 여파로 그대로 하락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투톱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크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적인 흐름들까지 종목별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테마적인 부분들만 함께 좀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0.8%대까지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2,579포인트 현재 기록하고요. 거래대금은 5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계속해서 이후에도 2,600선을 하회하고 2,590선 이탈한 채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1% 안쪽에 낙폭이기는 하지만 장 초반부터 시작했을 때는 낙폭이 조금씩 깊어진다는 점이고요. 지금이 일저점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2,580선도 깨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입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2,112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요. 현재 외국인은 2,364억 원 매도 5위를 기록합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기관은 오전과 비슷하게 291억 원 사자세고요.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현재 하락하는 섹터들이 더 많은데요. 전기전자 섹터가 1.8%대까지 빠르게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조 섹터도 1%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올라왔던 보험 업종들 오늘은 1% 하락 중입니다. 그 외에도 운수창고나 서비스업 섹터가 1% 안쪽에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실까요? 지금 종이 목재 섹터가 빠르게 탄력이 커지면서 1.3%대까지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비금속 광물도 0.8% 오릅니다. 오늘 중국 소비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섬유의복 섹터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약품이나 철강 금속 섹터 보시면 강보합권으로 진행됩니다.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현재 분위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일단 오늘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점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부진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2%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국에서 자국의 전기차 부품만 쓰라는 지시를 좀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또 그게 반도체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반도체 종목들 하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들까지 함께 밀린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3%가량의 하락세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관측되고 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었는데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도 좋지 않고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1.5%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IT 쪽에서는 LG이노텍이 1% 정도 오르는데요. 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사용금지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5가 출시된 중국에서 무려 1분 만에 프로 관련 모델들은 모두 매진이 됐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LG이노텍 1%가량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외 종목들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큰 폭은 아니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시장 대비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강한데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현재 모두 1%가량의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사업가치보다는 이제는 본연 철강에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 섹터도 전반적으로 오늘 차익 들어갑니다. DB손해보험 3.6% 하락세고요. 삼성화재나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슈별로만 움직이고 대체적으로 수급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인데요. 보시면 플랫폼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운송장비 섹터에서도 지금 빨간불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하락세의 압력을 조금 더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음봉이 긴 상태입니다. 0.6%가량의 내림세로 893포인트 기록합니다. 이제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현재는 5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오늘 깊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이후에 약간 좀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괜찮은 흐름을 기록하다가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900선 못 미친 890선대 초반대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현재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1,66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쌍끌이 매도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52억 원을, 외국인은 536억 원을 매도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서는 혼조세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좀 방어되는 이유는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포지션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6%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1.5% 현재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는 속에서 LNF는 2%가량의 하락세고요. 이렇게 양극재에서도 좀 엇갈린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투톱도 큰 폭으로 밀리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멀쩡할 수 없겠죠.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지금 낙폭이 빠르게 커지면서 반도체 섹터들 대체적으로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HPSP 6%까지 거의 낙폭을 키운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 ISC 9% 가량의 하락세로 76,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전반적으로 아래로 꺾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구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은 좀 좋지 않은데요. 상승하는 섹터들 가운데 알테오젠 보시면 지금 8%가량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71,100원으로 오늘장 52주 신고가 터치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장중에 72,8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주목을 받고 외국인도 7거래일째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장 또 루닛도 0.4% 정도 아직 까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루닛의 경우에는 유럽 유방 영상학회에서 또 어떤 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전향적 연구 추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224,500원 선 현재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개별적인 흐름들이 강해지는 상황이고요. 뭐 게임주들도 그렇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제각각의 흐름들이 대체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테마주 체크해 보시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슈나 이런 종목별로 움직이는 소식들은 두 가지로 묶어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중동지역 한복판에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산업단지가 다음 달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 사우디 왕실과 정부가 1차로 약 10조 원가량 투입하게 되는데요. 국내 중소기업 17개사의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사우디가 단일 국가의 중소기업들에게 문호를 열고 여기다가 이 단지까지 건설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관련 종목들 추측에 또 나선 모습이고요. 이전에 사우디와 엮였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미코 바이오메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도 함께 사우디 모멘텀으로 묶인 바가 있었고 그 외에도 모아데이터라든지 에스코넥, 머큐리 같은 종목들 오늘장 같은 사우디 모멘텀으로 체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스코넥 24% 급등세 기록하고요. 미코 바이오메드는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가 지금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단이 만났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기서 고속철도나 수자원, 에너지 자원, 방산, 제조업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원팀 코리아로 함께 참여한 기관은 한 20개 정도가 될 텐데요. 민간 쪽에서 이 상장된 종목들이 좀 있겠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하나솔루션, 하나건설, KT, CJ 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오늘장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티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쪽으로 좀 엮였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실제로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도 오늘장 5%대까지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 종목 체크해봅니다. 바로 롯데 손해보험인데요. 이 종목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한 매체가 JKL 파트너스가 롯데 손해보험 지분 매각을 위해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JKL 파트너스가 지난 2019년에 3,734억 원의 롯데 손해보험을 인수했고요. 이후에는 유상증자도 단행해서 현재는 77%의 이런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롯데 손해보험의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는 아무래도 종목의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요.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우리금융, 교보생명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나오자 오늘 롯데 손해보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들 나타나고요. 현재 밑꼬리도 살짝 달리면서 오늘의 오른 모습까지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3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시장 분위기 속 특징 주까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